주님을 영접한 이후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오직 한 몸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입니다. 기독교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기도하셨을 때 죽음을 앞둔 그분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께서 하나이셨던 것처럼 모든 제자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종파로 나누어졌고 그것은 그리스도께 가장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들의 실행을 봅니다. 공간적 한계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눌 다른 요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주 모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매일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든 다른 도시든 그곳의 성도들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분열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실행은 또한 모든 개인적인 선호를 내려놓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며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과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은혜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각 마디의 공급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에 살든지 그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기 위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모여야 합니다.